얼음 잔을 지켜요. 얘들아, 6살 캠프 갈 시간이야. 탱크버스 출발. 버스 출발. 별아, 같이 가. 무슨 도전을 해볼까? 우리는 6살 외자라술. 출발! 출발! 우리는 6살 외자라지. 오늘은 유치원생, 내일은 초등학생. 내일이 새로운 도전이지만 친구들 관계면 해낼 수 있어. 6살 캠프에서 함께 도전해. 덥다. 그치? 나는 털옷을 입고 있어서 더 덥다고. 더워. 너무 덥다. 아이고. 더워. 아이고. 얘들아, 왜 그래? 축구를 했더니 너무 더워서 그래. 아유, 진짜 덥다. 나도 살이랑 농구했더니 땀이 뻘뻘 났어. 끈적끈적해. 덥다. 너희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좀 더운 것 같기도 하고. 나도. 나는 두꺼운 옷 입고 있어서 아까부터 더웠어. 더워. 더워. 얘들아, 나 완전 좋은 생각 났어. 우리 이거 에어컨 틀자. 아유, 우리 6살 캠프에 무슨 에어컨이. 정말 에어컨이 있었네. 내가 딱 봤었지. 우와, 근데 지금은 여름도 아닌데 에어컨 틀어도 되나? 안 돼. 우리 엄마가 에어컨은 엄청 더운 여름에만 틀어야 된댔어. 맞아. 지금은 가을이잖아. 이럴 때 에어컨 쐬면 감기 걸려. 그치만 지금 당장 너무 덥단 말이야. 마리아, 이렇게 손부채질 해봐. 조금만 있으면 금방 시원해질 거야. 맞아. 이 에어컨을 틀면 훨씬 더 빨리 시원해진다고. 댕구야, 딱 한 번만. 응? 진짜 잠깐만 틀었다가 얼른 끄면 되잖아. 정말 어떡하면 좋지? 에어컨은 안 돼. 딱 한 번만. 간다. 모두 자기 자리로. 탱구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딩동생, 축구를 했더니 너무 더워요. 저도 막 땀 나요. 다들 너무 재밌게 놀았구나. 근데 혹시 선생님, 저희 에어컨 틀면 안 돼요? 선생님.
에어컨? 네. 저희가 엄청 뛰어놀아서 더워요. 저도 더 이상은 마리아! 못 참겠어요. 에어컨 더워. 그러면 선생님이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이야기요? 자, 차가운 얼음으로 가득 찬 아주아주 시원한 북극을 한번 생각해봐. 북극? 얼음이 엄청 마른 그 북극이요? 맞아.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 북극? 그래. 시원한 북극에 더더더더 시원한 빙수까지 있다면 얼마나 시원할까? 시원한 북극에 더 시원한 빙수. 너무너무 시원해서 입안이 꽁꽁 얼어버릴 것 같아. 먹고 싶다. 댕구도 그 북극 빙수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그래? 북극에서 만든 빙수는 무슨 맛일까? 나는 이 맛? 초코맛? 궁금해. 자, 얘들아, 그럼 시원한 북극에 있는 시원한 빙수 가게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이야기 속으로 뾰로롱. 거대한 얼음산 밑자락에 빙수 가게가 있어. 우와, 얼음산 진짜 크다. 북극곰도 살고. 저기 늑대도 보여. 저기 있는 게 그 빙수 가게인가 봐. 빙수 가게 아저씨가 가진 거라고는 얼음밖에 없었어. 그래서 얼음을 갈아 빙수를 만들었지. 그 빙수가 어찌나 시원하고 달콤한지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하나 둘 찾아왔어. 아무리 추워도 빙수는 맛있었거든. 아저씨, 빙수 매일 먹고 싶어요. 딸기맛 빙수도 만들어보게. 청어 빙수는 어때? 난 초코 빙수. 와, 여기가 그 빙수 가게야? 대박! 아저씨는 이제 얼음 말고도 가진 게 많아졌어. 점점 더 많아졌지. 녹차 하나 주시오. 먹자. 와, 맛있겠다. 아저씨는 신이 나서 얼음을 마구마구 갈았어. 얼음산은 작아지기 시작했어. 한없이 내어줄 것 같던 얼음산이 말이야. 어떡해, 얼음산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 그럼 이제 빙수 못 만드는 거예요? 이를 어쩐담. 아저씨는 고민이 깊어졌고 동물들은 하나 둘 얼음산을 떠났어.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렇지! 하루에 천 그릇 팔던 빙수를 500 그릇만 팔고 가격을 두 배로 올리면 되겠어. 헉! 그렇게 비싼 걸 누가 사 먹어요? 아니, 하루아침에 두 배라니! 아유, 안 살 거면 좀 비켜요!
빨리 사줘. 사주세요. 제발요. 아이, 빙수 맛이 계속 생각난단 말이지. 없어지기 전에 먹을 거야. 어? 오히려 손님이 더 많아졌네. 이상해. 아저씨는 흥이 나서 가게를 후끈후끈 덮게 했지. 아, 오늘따라 유난히 덥네. 오들오들 떨면서 먹는 것보다 좋은데. 더울 땐 수박이지. 수박 빙수 하나요. 더 먹고 싶어요. 더운데 안 먹을 수 있나?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이제 얼음산은 녹아내리기 시작했어. 언제나 꽁꽁 얼어있을 것 같던 얼음산이 말이야. 아저씨는 얼음산이 녹지 말라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얼음산은 더 빨리 녹았어. 왜매? 이건 또 뭐유? 얼음산이 다 녹고 보구꼬미랑 아저씨만 남았어. 아, 이젠 진짜 빙수를 못 만들겠다. 아저씨가 어떻게 했게? 얼음 1인네. 짜잔! 마지막 자연산 빙수요. 어느새 아저씨는 할아버지가 되었어. 이제는 얼음도 없고, 에휴, 이를 어쩐담. 아저씨, 아니 할아버지는 또다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아, 기막힌 음료수가 왔어요. 못 마셔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마신 사람은 없다는 바닷물 할배 주스가 왔어요. 바닷물 할배 주스, 일단 한번 마셔봐. 그렇게 얼음산이 다 녹아버리고 빙수 가게도 사라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야. 붓꽁치까지 뺏어서 빙수를 만들다니. 아저씨 진짜 너무너무 나빠요. 맞아. 진짜 너무 나빠. 그래. 아저씨가 자꾸 욕심을 부려서 빙수 기계를 자꾸 돌리니까 기계에서 후끈후끈 열이 나와서 얼음산이 다 녹아버렸지? 진짜 욕심쟁이. 욕심쟁이. 욕심쟁이야. 자,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시원해지려고 에어컨을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냉장고를 너무 많이 쓰면 더 지구가 더워져서 얼음산이 또 녹아버릴 수가 있대. 얼음산이 또 녹는다고? 아, 안 돼. 그치? 얼음산을 지켜야 해. 그치? 어떻게 해야 얼음산을 지킬 수 있어요? 알려주세요. 그래?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오늘은 다 같이 얼음산 지키기에 도전해볼까? 네! 좋았어! 여섯 살의 도전! 얼음산 지키기 하자병! 얼음산을 지키려면 덥다고 무조건 에어컨을 틀기보다 짜잔! 이렇게 서로서로 부채질을 해주자. 시원해. 그리고 이렇게 창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땀을 식혀주기도 해. 우와! 우와! 더 시원해졌어요. 그렇지? 또 놀이가 끝나고 나면 장난감 스위치는 꺼주고 반짝이는 불도 꺼주는 거야. 이렇게요? 오! 와! 우리 세범이, 유비 잘했어! 따보! 자, 마지막으로 캠프가 모두 끝나면 여기 교실의 불도 다 꺼주자. 얼음산을 지키자! 얼음산을 지키자! 우리도 같이 해보자.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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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리 조아랑 별이 참 잘했다. 뽕! 오늘의 도전 모두 모두 성공했다. 뽕! 했다. 뽕! 대단